정시가 돼서 정재갑 경경 목사님 결혼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재갑 경경 목사님 결혼 50년 기념 예배를 주의 신실한 동역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언제 언나다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혜라고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재갑 김은경 목사님 결혼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분이 결혼하여서 53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듯 50년 선상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부하신 사명 따라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에 불철주야 노력하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간 50여 성상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하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옵시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신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역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허락하신 이 사역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복음 신앙을 위해 생명 바쳐 일했던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축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탐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네 분의 앞길 위에 하나님이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의 감당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목사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모든 것 남은 인생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샘기도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기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봐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아느냐? 은경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네가 자라서 수많은 험난한 길을 다 거쳐서 제가 은경이가 같이 만났을 때 내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했다. 춤을 추면서 니들의 결혼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리고 니들이 결혼해서 아론이, 요한이, 안나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50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기만치고 눈물 아쳐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감사함으로도 지내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멘.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두 분을 축하, 감사,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러 오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어둠 밝게 빛을 봐.
서양에서는 예, 결혼한 지 1년이면 지혼식이라고 하고 5년이면 목혼식이라고 하고 10년이면 속혼식이라고 하고 25년이면 은혼식이라고 하고 또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이라고 얘기하죠. 골든 웨딩.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 목사님 네 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생각해보면은 샤론의 오늘 말씀을 하자면 샤론의 백합화 같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샤론은 갈릴리 부근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한 평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원에 나는 그 이런 천박한 그러한 여인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 여기에 이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람이 여인을 향하여 신랑 되는 그 솔로몬은 당신은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끌어올리고 그 가시밭의 백합화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가시밭에 있지만은 그 향기를 잃지 않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인간의 삶이 살아갈 때에 참 무엇보다도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두 번, 네 번 지켜보면서 정말로 오늘까지 살아온 그 여정이 막 꽃가마 길을 걸어올 수도 있었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살아오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시게 된것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에드 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도에 컴퓨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빌 게이츠를 사원으로 맞이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에드 드로니는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나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잘 나갑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가 잘 나가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죠. 에드 드로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작은 마을의 의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정말로 그때 잘못했습니다. 1977년도에 그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큰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위해서 인수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가장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신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부부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살아오신 두 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선 가난한 집에 이제 시집 온 새댁이 공장에 가서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가정에 왔어요. 아들 집에 와서 보니까 며느리가 외출복으로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청바지를 걸어놓은 걸 보고서 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떨어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옷을 다 꼬매 놓았다 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 청바지 인생처럼 찢기고 찢기고 또 찢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꿰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인 가운데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한 시를 써서 감동을 주고 있죠.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오늘 금원식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오셨어요. 그런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나 보다. 서쪽 새가 그렇게 봄에 울고 여름에 정말로 큰 코앞을 지르면서 울고 또 가을에는 피를 토하면서 울었는데 그 삶이 바로 결실을 하게 돼서 국화꽃이 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처럼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아름답게 살아오셔서 오늘 금혼식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강지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조는 술집깨기 조, 지게미 조. 옛날에 배고플 때에는 양주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술집에 있는 게 있었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먹고 또 술을 취해가지고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리고 강은 예, 쌀겨 강입니다. 보리겨라든지 다른 겨는 조금 먹을 만한데 쌀겨는 너무 악이고 독해요. 이같이 조광지처는 큰 고난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두 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면 그 지루한 기나긴 봄, 보릿고개,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이것을 극복하고 50년 봄을 지내오셨습니다. 여름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옛날에는 방충망도 없고 시설도 열악해서 모기, 빈대, 벼룩 뭐 이런 것들에 물꽃에 물려가지고서 큰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느끼고 있는데 땅 한 평 풀한 폭이 꽂을 땅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남이 풍요함을 누릴 때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가난한 목회자로서 힘든 삶을 살기도 하셨고, 때로는 또 풍요를 누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가을을 50번 지나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참으로 혹독한, 잔인할 정도로 정말 살을 이우는 듯한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온 50년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50주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세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오늘까지 그런 그 힘든 세월 속에 살아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후회되는 삶이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복음주의자로서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와 선교와 그리고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50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종들아, 사랑하는 내 종들아,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여기까지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한 것, 정말로 고맙다 라고 칭찬하시는 칭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참으로 이 삶이 어떻게 표현하면 두 분이 어떻게 살아오신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밀리 만족을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는 먼저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밭에 가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둘이서 일터에서 이 저녁에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둘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황홀한 시간까지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밀레의 만종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두 분을 축하해 주시고 두 분에게 은혜 주시고 두 분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두 분을 축하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향내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는 귀의 학년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또 금원식을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저들 사역에 함께 하시고 남은 생에도 두 분이 오래오래 살면서 큰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시기를 두고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쓰시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금은색에 대해서 전혀 바로 그 견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원로우산도 물어보고 또 많이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서 이 순서지를 자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앞으로 목사님들이 성도 관련들이 좀 건강해서 이렇게 오래 금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전혀 사실은 뭐 이게 초원 때는 금반지를 껴주겠는데 미리 껴봤습니다. 이렇게 뺐습니다. 시간 절약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큰아들은 지금 부설의 총 감독이 돼서 중국에서 바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못 오고 또 호주에서 개척 목회하는 목사도 못 오고 또 건축사인 딸도 못 오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마의 이 그 금목걸이를 해주고 또 뭡니까 이 팔찌도 해주고 또 시계가 커플로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내게 만약에 현금을 주면은 나는 또 책 만듭니다. 써버리는데 하나하나 준비돼서 생각해보니 한 수백만 원 돈이 하나님 주셨구나.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병원에 있든지 또 없든지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있음으로 감사해서 그런 절차는 전달 절차 생략하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를 같이 이렇게 부부 합창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까지 사셨네 이분당에 서셨나 나를 이르셨도다 그대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당 허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간장 찬양으로 2부, 3부, 4부 다 끝마치고 갔으면 좋겠다. 은혜가 참대했어요. 그런데 끝나서 격려사 하라고 해요. 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락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해야지요. 결혼 50주년 그건 감사해야 돼. 이 시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두 부부 목사님 격려를 드립니다. 어저께 같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소학교 들어갔죠.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소학교 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다니는 학생 모자가 얼마나 부러웠어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놓고 벌써 결혼한 지 50주년 됐대요.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잠깐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오늘 설교하신 김국규 목사님 보릿고개 이야기했죠. 우리가 목회할 때는 애 세 명 데리고 가면 안 받아줬어요. 밥 먹일 거 없다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온 것을 생각하면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 자녀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딸도 없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길어서 중국가가 있고 호주가가 있고 정말 그걸 생각할 때에 격려 안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네 분 정 목사님 김 목사님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칭찬 아니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주의 실천 운동을 해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크고 넓고 높은 곳으로 주실 것 일할 수 있는 여건만을 해주실 것 생각하니 정말 감개무량해서 감사드리며 축하하며 격려사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나간 것 주마등처럼 생각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환상으로 생각해보면 기쁘고 할령 없죠. 50년 그만 감사의 예배 때 기뻐서 춤추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겠어요? 일주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방문 옮겼다고 기쁘고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많을 거 없겠죠. 그걸 생각할 때에 더 크게 섰을 걸 생각할 때에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넓고 크고 높고 큰 일, 보건주의 실천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세실 것 생각할 때에 정말 옆에 있는 저로서 기쁘고 경외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 이로 간단하나 경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사랑, 성령님이 교통하신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정재관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섬기는 교회의 신학교의 예삼선 모두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